영화 뒤에 숨겨진 오싹한 사실들. 유명 영화에 숨겨진 오싹한 진실들을 알고 있는가? 갑작스러운 죽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어떤 영화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영화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맨. 1976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저주에 걸렸다고 알려져 있다. 특수효과 디자이너인 존 리처드슨은 자동차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자친구의 목이 잘리는 사건을 겪어야 했다. 또한 동물 조련사 한 명이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배우 및 스태프들은 또한 영국 런던에서 아일랜드 공화국군에 의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마지막으로 배우 그레고리 팩은 영화 촬영을 시작한 뒤 갑자기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겪었다. 폴터가이스트 캐롤앤을 연기했던 헤더 오루크는 12살에 사망했다. 또한 영화에서 캐롤의 언니 역을 맡았던 도미니크 듀는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를 당했다. 환상특급.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발생한 헬리콥터 충돌 사고로 인해 주연 배우인 빅 모로와 아이들 두 명이 사망했다. 사이코. 영화가 개봉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배우 미라 데이비스가 자벽부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 이 남성은 실제로 알프레도 히치콕의 팬이었다. 텍사스 전기톱 학살. 영화에 사용된 전기톱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 톱이었다. 또한 여주인공인 셀리의 손가락이 실제로 잘렸다. 피와 공포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다고 한다. 슈퍼맨. 1950년대 TV쇼인 슈퍼맨의 모험에 출연했던 조지 리브스는 45살의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1978년작 슈퍼맨 대 크리스토퍼 리브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어 52세에 사망했다. 엑소시스트. 촬영장에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리건의 방만 온전했다. 잭 맥고우런과 바시리키 마리아로스가 맡은 역할이 극중에서 사망한다. 그리고 이 배우들은 영화가 후반 작업에 들어가자 실제로 사망했다. 로즈메리의 아기. 영화가 개봉되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임신한 아내와 친구들이 맨슨 패밀리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영화보다 더 오싹한 영화 뒷얘기 어떠셨는지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